안녕하세요. 매너와삽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구화가 끝나고 진도준에게 실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생 2회차에서 왜 그렇게 부실하게 준비하냐고 등등 의견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것도 진도준의 큰 그림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왜 진도준이 이렇게 본인의 위기를 자초해서까지 일을 벌이고 있는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10화 예고에서 진양철이 말합니다. 나와 생각이 같으면 순양그룹 최고의 자리에 앉아도 되지 않겠어? 라고 했죠. 반드시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같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품의 남주인공 진도준의 목표는 진화영이 아닌 순양 전체입니다. 그렇다면 여주인공 서민영도 진화영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진도준과 함께 순양 자체를 거덜내야 합니다. 결국 목표를 진양철로 잡고 일을 진행해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재벌집 막내 아들 최고의 딜레마가 나옵니다. 진도준은 순양을 잡기 위해선 아주 정의로운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죠. 좋은 집안임에도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업까지 병행한 근성 있는 사람이면 좋겠죠. 문제는 그런 정의로운 검사를 만난다 해도 순양을 상대하는 것이면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진도준은 2회차 인생임에도 윤현우의 어머니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아픔이 너무나 컸죠. 순양에 복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진도준의 입장에서 더욱 신경쓰는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겠죠. 결국 진도준은 마음에 두고 있던 서민영을 이용해야 하지만 무조건 그녀를 보호하는 쪽으로 계획을 준비합니다. 복수와 사랑 두 가지 토끼 중에 어떠한 것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은 16부작 중에 9화까지 끝난 상황이니 분량 때문이라도 10화에선 진화영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화영을 완전히 털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진양철, 진영기, 진동기는 검찰 쪽은 간단히 전화 한 통이면 본인의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서민영이 페이퍼 컴퍼니로 지목했던 순양 데코를 압수수색하는데 이미 순양 데코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였죠. 물론 모현민의 정보력과 실행력이 있었지만 검찰 측에 순양의 첩자들도 꽤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화영이 완벽하게 털리게 된다면 순양가 사람들은 각성해서 자신들의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들을 숨기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결국 잔챙이 진화영 하나만 건지고 거대한 본체는 도망치게 되겠죠. 그보다 더욱 중요한 건 공식적으로 서민영은 순양과 현성일보의 주요 타겟이 됩니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 모두 감시의 대상이 되고 진도준은 서민영에게 접근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겠죠. 서민영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게 됩니다. 아직 서민영은 경험치가 부족합니다. 미래에는 힘없는 서민들의 편에 서서 재벌들의 저승사자로 불리게 되겠지만 지금은 아기사자에 불과한 수준이죠. 서민영에게는 현재 초임검사의 깊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열정만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진도준은 그런 그녀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서민영을 반드시 성장시켜야만 합니다. 진도준은 이미 마음만 먹으면 진화영을 당장 끝낼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치 서민영에게 미션을 주듯이 조금씩만 힌트를 주고 그녀가 직접 퍼즐의 고리를 완성시킬 수 있게 합니다. 처음엔 서민영이 그런 진도준의 깊은 뜻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순양백화점 주식 보유 현황을 보고 오히려 진도준을 의심하게 되었죠. 진화영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진도준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역습합니다. 이 혐의가 성립되려면 허위 제보가 확실하다는 증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와 마지막에 서민영이 진화영을 찾아와 그 증거를 찾았다는 말을 하며 끝납니다. 서민영이 순양백화점 이사회에 오기 전에 어떤 택배를 받았죠. 그 택배 속에는 순양백화점 임상무의 녹음기가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계획에 대한 진도준의 메모가 같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진화영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뉘앙스의 내용이겠죠. 예전에 서민영도 꽃바구니 속에 메모를 통해 도청되고 있다고 진도준과 오세연에게 힌트를 준 것처럼요. 여기서 서민영이 진도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여주인공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서민영은 순양가 전체를 조사해봐서 그들의 범죄가 거대하다는 것은 짐작하고 있었는데 진도준의 결정적인 힌트까지 봤으니 이제 진화영을 스타트로 점점 더 크게 파고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서민영은 앞으로도 진도준을 코너로 모는 척 연기를 할 것입니다. 진도준도 당황하는 척 하며 순양가의 방심을 불러올 것이고요. 10화 예고만 봐도 진동기가 자신 만만해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진도준 서민영 커플의 거대한 계획은 차차 이루어질 것입니다. 진화영은 위기를 벗어날 뻔하다가 임상무의 증언으로 아웃되겠죠.
개인적으로 9화에서 진도준이 임상무에게 했던 대사가 참 좋았습니다. 진 대표에게 신의를 지키기 위해 상무님 자신을 배신하고 계시네요. 제3자의 입장으로 봐도 뭉클한 대사였는데 당사자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이었을까요? 10화에서 시원한 사이다를 기대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